시카고 컵스 스타디움은 에디슨 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역사를 나서면 곧바로 리글리 필드가 됩니다. 전설들의 동상이 줄지하게 서 있고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좌석은 3루 최상단 최악의 좌석인데 $50입니다. 내부로 들어가면 철골 골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경기장 바깥 주택 건물 옥상을 보세요. 처음 보는 이색 풍경입니다. 주택 옥상 스탠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경기를 직관하고 있습니다. 시카고 컵스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. 1층 좌석으로 내려가 봅니다. 좌석 높이가 필드와 같아서 경기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전광판을 보면 내셔널리그, 아메리칸리그 경기를 전체를 보여줍니다.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효과적이겠네요. 영상을 볼까요? 우리나라 야구장과 미국 야구장의 분위기상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응원석의 위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응원단의 분위기입니다. 첫 번째 응원단의 위치는 없어요. 내가 있는 곳이 3루 쪽이고 이 사람도 지금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고 있죠. 다 시카고 사람들이에요. 시카고 사람 응원석입니다. 여기는 1루건 3루건 그 지역이면 지역팀이 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응원을 이끄는 응원단이 없어요. 응원팀이 없습니다. 치어 리더도 없고요. 고적대도 없어요. 대신 각 그룹별로 가지고 온 소품을 가지고 뭐 북을 두드린다거나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나팔을 부른다거나 뭐 개별적으로는 하는 거 있어도 조직적인 응원 문화가 없어요. 그럼 뭐 안타가 나온다거나 뭐 홈런이 나온다거나 뭐 이럴 때 뭐 환호성이 나오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끄러워요. 시장 바닥에 와 있는 거 같아요. 우리 야구장하고 문화가 다릅니다.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야구장에 오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열광적인 관중 문화는 우리 고유의 야구장 문화인 것 같습니다. 경기 끝나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3루 더그아웃 쪽을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인증샷들을 많이 찍고 있더군요. 밖에 나오니까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근처 펍에 가서 맥주 한잔하고 나오는데 한편 부산했습니다. 시카고가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뭔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 밤 도시 풍경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. 편안했습니다. 숙소까지 돌아오는데 아주 뿌듯했고요.